네, 다들 배 타기 위해서 막 달리죠. 네. 네, 저 때 주인공 황정민 어릴 때 여동생하고 헤어지고 나중에 찾게 되고 그러죠. 저 때부터 눈물 났어요, 사실.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. 배를 탄 사람이 있고 타지 못한 사람이 있고 저때 다 헤어지고 그렇죠. 네. 저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렸잖아요. 그때 왜 우리 이산가족 상봉할 때도 네. 경남부도 철수작전 맞아요. 얘기 많이 나오고 그때 거기 있으랬잖아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나요. 눈물 나죠. 네. 자, 흥남 철수작전은 우리 저 인천 상륙작전 얘기했었잖아요. 그때부터 이제 북상을 해가지고 압록강 두만강까지 진출을 합니다. 통일이 곧 되나 했는데 중공군이 개입을 해서 다시 후퇴를 하게 됐어요. 중공군이 너무나 빨리 남쪽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육로로 후퇴할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립니다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흥남항에서 배를 타고 후퇴를 하게 되는데요. 국군과 유엔군 그리고 북한 주민들 가운데 남쪽으로 내려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흥남부두로 집결을 해요. 네, 지금 뭐 영화에서 우리가 잠깐 네. 봤습니다만은 어마어마한 피난민들이 그렇죠. 배를 네. 타기 위해서 절했고 그때 이산가족들 너무 많이 생겼고 노래도 나왔잖아요. 맞아요. 굳세어라 금수나 이게 그거 아닙니까? 네. 그죠 이 노래. 네. 이거죠. 알죠 이 노래. 저는 이 노래가 그 현인 아저씨가 바람찬 흥남부두 이렇게 부르는 게 그때 우는 사람들의 그 목소리를 표현한 게 아닌가 저 혼자 막 그런 상태였었거든요. 네네. 진짜 심금을 울리는 노래. 그렇죠. 네. 근데 이게 슬픈 노래인데 어쩐지 이게 흥겹게 들리는 게 왜 그러는 거죠? 정말입니다. 네. 그러게요. 네. 이때는 정말 뭐 피난민을 다 데려가고 싶어도 진짜 사람이 너무 많아서 네. 내려가지 못했던. 근데 이때 또 피난민을 도운 영웅들이 있잖아요. 맞습니다. 배는 적고 사람은 많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배에 싣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요. 그때 그 유명한 배가 하나가 있어요. 화물선입니다. 미군의 수송선인데 메로디스 빅토리호입니다. 이 배 선장이 레너드 라루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최대한 피난민을 싣기 위해서 짐을 다 버리고 자 그러면서 14,000명 정도의 피난민을 실어서 거제도까지 운송을 해줍니다. 자, 12월 23일 날 흥남을 출발해서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거제도에 도착하는데 네네. 크리스마스의 기적이죠. 아, 네. 그런데 기적이 또 하나가 일어나요. 배에 탄 사람보다 내린 사람이 더 많았다는 거. 잘못했나요? 어떻게 그래요? 네, 배에서 5명의 아기가 태어납니다. 네. 진짜 크리스마스의 네. 기적이 많네요. 네, 오늘 내일 하면서 이 배 탔을 그 부모들의 심정이 참 또 와닿는데요. 네. 네. 이 미국 사람들이 배에서 태어난 이 5명의 아이에게 김치 파이브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다고 합니다. 막 미국 애들 태어났으면 피자 파이브였겠네요. 네, 그랬겠죠. 김치 파이브. 김치 파이브. 아, 정말 기적 같은 네. 일이죠. 그러네요. 선물인 거고 정말 많은 사람을 구했고 그 안에서 새 생명이 탄생하고 네. 아, 대단한 일입니다. 흥남 철수작전은 12월 24일 날 마지막 배가 출발하면서 끝이 납니다. 그리고 흥남 부두는 폭발을 시켜요. 자, 1950년 12월 15일부터 열흘 동안 진행되었던 그래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흥남 철수작전. 자, 바로 12월 15일의 일이었습니다. 네.